부산에 오늘 하루 40mm 안팎의 많은 양의 비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. 오늘 낮 2시 10분쯤 동래구 온천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안내시설물이 넘어졌고 앞서 낮 1시 20분쯤엔 동구 범일동 수정터널 인근 도로에서 도로파임 현상이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이 벌어졌습니다. 또, 온천천 산책로 모든 구간과 학장천 등 하천변 산책로와 기장무곡 지하차도 등 24곳의 출입이 한때 통제됐습니다.